대통령 씨가 굴 수출을 위해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미 의회에서까지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넘쳐나는 배송 물량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우편 집중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치단체가 어렵게 기업을 유치했지만 정작 일할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정착시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통영 출신의 화가 전형림 화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경기도 용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로 불릴 정도로 건강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굴 특산지인 통영시가 미국 워싱턴과 뉴욕 등 동부 대도시 진출을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해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 미국 정치 중심지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미국인들의 입맛 잡기에 나섰습니다. 평소 본토 굴맛에 익숙한 미국인들이지만 이역 만리에서 온 한국 굴맛에 금세 매료됩니다. I don't care for oysters, but these were great. I'm a new convert. Both of them taste even. I like both of them the same. So they're great, and I will buy them. 미국 백악관과 의회, 국무부와 농무부에서 열린 시식 행사에는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잡힌 굴과 함께 멍게와 멸치 등 각종 수산물이 선보였습니다. 생굴은 현재 운반 문제로 미국 서부까지만 직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 동부 지역의 식탁까지 공략한다는 계산입니다. 우리 생굴이 살아서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극복이 된다면은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오는 15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주 등 미 동부에서 펼쳐지는 시식회가 활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최 측은 바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어제는 전통 한과를 만드는 곳에서 명절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넘쳐나는 배송 물량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우편 집중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손은혁 기자, 택배 상자가 평소보다 많을 텐데요.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시나요? 오늘 하루 많은 물량이 접수됐지만 지금은 조금 물건이 빠져나간 모습입니다. 진주와 거창, 남해 등 서부 경남 9개 시군에서 보내온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과일과 한과 대부분 설 명절 선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남 진주에서 사시는 분이 서울 광진구로 보내는 곶감이네요. 이렇게 6천여 제곱미터 현장이 지역 특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 진주 우편 집중국에서는 이달 들어 하루 5만 개 이상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3배는 좋게 되는 많은 양입니다. 열기마저 느껴집니다. 택배 차량도 쉴 새 없이 드나들며 물건을 내리고 싶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물량 때문에 배송이 평소보다는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앞으로 명절 기간에는 택배를 보낼 때는 시간 여유를 두고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진주 우편 집중국 물류 총괄과장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명절 기간에는 이렇게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감안해서 택배를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명절 기간에는 폭주하는 우편물로 인해가지고 평상시보다는 한 2, 3일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편물 발송하실 때 그걸 감안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물건을 보내면 설 명절 기간에 맞춰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근무일이 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설 명절 안에는 받아보시기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풍성하게 만드는 설 명절입니다. 네, 선물을 배달해주는 분들의 노고까지 생각해보는 넉넉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주 우편집중국에서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어렵게 기업을 유치하고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창원시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입니다. 마그네슘으로 부품 소재를 만드는 이 기업은
올해만 700여 명, 앞으로 최대 2천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빈 공장 용지가 있어 빨리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투자를 결정하고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본격 양산을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상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주거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산면이 도심 주거지와 떨어져 있다 보니 인력 채용이 힘든 겁니다. 주변에 마땅한 주거지역이 없다 보니 인력 구하기도 힘듭니다. 애초에 이곳은 창원 일반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생활할 주거용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허허벌판으로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공장 설립 초기에 채용 인력의 20, 30%가 근무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입주할 다른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수요도 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도 25선을 갱유하는 직통 시내버스 운행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으로 기업 유치가 단순히 협약을 맺는 걸 넘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갑작스러운 범죄로 인해 큰 수술이나 장기간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경제적 타격까지 입게 돼 피해자는 이중 고통에 시달리는데요. 이 같은 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검찰이 직접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본인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중학교 3학년 정모군. 주먹으로 맞은 상처로 내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루 벌이가 빠듯한 정군 부모에겐 치료비도 부담. 검찰은 담당 검사의 추천으로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358만 원을 급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막막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당장에 지금 빚을 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술값 문제로 다투던 손님으로부터 흉기에 찔려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식당 여주인도 78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껏 민간 법인에서 맡았던 범죄 피해자 지원을 검찰이 직접 맡았습니다. 지난달 20일 시행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겁니다. 검찰청에서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한 달 안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에 직접 신청서를 내거나 피해자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검찰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새로운 집을 제공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올해는 통영 출신의 화가 전형림 화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특한 색감으로 한국 추상화의 세계를 개척한 선구자이자 또 96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전화백의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경기도 용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빛으로 속삭이는 바다, 산, 그리고 정감어린 고깃배들. 1000호짜리 거대한 캔버스에 한려수도가 펼쳐집니다. 그림이 시작된 고향 앞바다. 깊은 사색이 느껴지는 초기작과 달리 노년의 바다는 생각을 덜어낸 듯 한층 더 간결해졌습니다. 1050개의 목기를 이어붙여 우주의 섭리를 탐구한 작품. 아흔이 넘어 완성한 대작으로 우리 고유의 오방색을 활용해 전통의 문양을 그려넣었습니다. 국적이 있는 그림을 내가 그리려고 생각하니까 순 한국적인 민족 감정과 민족 정서가 100% 그 표현이 되면 난 좋다고 생각하고. 푸른 빛의 화가, 색채의 마술사로 불린 전형님. 전통 민화의 감성과 현대 추상의 방법론을 버무려 한국 미술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영미술관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전형님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합니다. 가끔 눈물이 날 정도로 찡합니다. 아, 이런 화가를 우리가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 머무는 화가뿐만 아니고 이러한 작가가 세계적으로 좀 더 알려졌으면 어떨까. 초기작에서부터 26년 만에 공개되는 사계절 연작까지 40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시 상남동 상남원조총국수 100만원, 합천군 야로면 달성농장 대표 100만원, 의령 파프리카 수출농단 100만원, 한국GM 창원부녀봉사회에서 5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야로면 송석근 야성생활축구회 회장과 회원 일동이 30만원, 정민수 청년회장과 회원 일동 30만원, 백성원 봉호회 회장과 회원 일동 30만원, 김태구 체육회 회장과 회원 일동이 30만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대병면 경자생 윤영진 대표 30만원, 창원 마산아포구 진전면 이장자율의 회원들이 3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경상남도, 경상대 등 9개 참여기관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사업비 지원과 인허가에, 경상대와 경남대, 마산대는 관련 학과와 대학원 이전, 산업단지 공단은 필요한 터 제공과 재정 지원 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산학융합지구는 창원시 파룡동에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돼 2017년 초부터 운영됩니다. 김해에서 통일신라시대 마을 유적이 발굴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김해 무계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통일신라시대 고상가옥 16동의 흔적과 방파제로 추정되는 구덩이 300여 개를 문화재 발굴팀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적은 2열의 기둥자리 구덩이가 저습재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돼 있어 일종의 방파제나 제방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에 있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금품 살포행위 단속에 집중합니다.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오늘 경남 선관위를 방문하고 이번 조합장 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삼고 금품 제공자는 엄정 조치하며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오늘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모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금과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열린 이번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에는 저소득 가정 모범 청소년 20명에게 장학금 각각 50만 원씩과 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게 모두 4,500만 원을 전달하고 삼겹살과 떡국 등 성품도 전달했습니다. 고입 선발고사가 1년 만에 폐지되면서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신 성적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후기 일반고와 자유형 공립고 전형 때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내신 성적인 학교 생활 기록부를 100% 반영하는 고입 전형 방법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전기에 전형을 하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 목적고와 특성화고는 현행 전형 방법을 유지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농민이 화상을 입고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남 고성군 마흔면의 서양난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농민 48살 김모 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 2개동 26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충격을 줬던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26살 이모 씨와 25살 허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또 공범 25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35년, 공범 16살 양모 양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성매매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당시 15살이던 윤모 양을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